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은 꼭 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비핵화죠, 뭐. 비핵화되고 남북 교류를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. 남한의 이제 여러 가지 관련자들과 또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의 성원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저도 새로 알게 된4.3 사건이나 이런 일들 그런 좀 힘든 있어서는 안된 그런 역사들은 앞으로는 좀안 생겼으면 좋겠고요.